이제 그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제 모음 그 연성에 대해서 일부 얘기했었는데 모음 연성 그 일주단으로는 단어 중에 나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아스티 이런 단어가 있을 경우에 나, 그 다음에 자루마스티 자루 이제 이런 그 버거 특수문사 비유로 표시할 때는 그 물사표를 갖다 불러와야 되는데 물사표에서 여기 선택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입력하고 알려줬었죠.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컨트롤 컴퓨터에서 자판에서 컨트롤 CTR이라고 써있는 키를 누른 다음에 F키를 누르면은 문사표 입력이 나오죠. 문사표 입력이. 그래서 여기에서 HNC 문사표. 이게 한글 문사표예요. 아래 한글 문사표예요. 여기 누르면은 여러 가지 문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기호고 이제 여기 위를 누르면은 기호에서 저기 가는 기호, 국지음성 기호, 이리 갈 수가 있어요. 그건 뭐, 영문 나트, 이리 가서 찾으면, 그 다음에 페이지 다운을 누르면은 페이지 다운,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만한 곳에서 골라주세요. 이거죠? 아, 그래서 이제 나, 스, 이, 요, 이제 이렇게, 그,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단어, 어말의 아자, 이건 이제 어말, 말 끝에 그 아자의 편의상, 어말의 아자하고, 어 뒤에 아자 같으시면, 어, 말 머리에 아자 같으시면, 아, 작업이 된다. 나스티, 나스티. 아주 쉬운 연습법이에요, 쉬운. 아주 쉽죠. 그래서 뭐, 뜻은 나는 영어의 not, 아니면 no, 이런 뜻이에요. not. 아니다. 구성의 뜻이에요. 아스티는 아스티는 영어의 is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아스티 하면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법어는 또 특수한 게 아스티라는 말 속에 그 주어가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여부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주어를 쓰지 않더라도 나아스티 해도 벌써 말이 다 돼요. 이거요. 뭐냐면 이것은 3인칭이에요. 3인칭. 우리말 경우에는 뭐 내가 있다, 내가 있다, 아니면은 그 사람이 있다 해서 그러니까 1인칭은 나를 가르칠 때가 2인칭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을 가르칠 때는 you는 2인칭이고 그 다음에 he, she, it 이 세 가지는 3인칭이에요. 그 3인칭마다 이 영어도 마찬가지고 우리말도 마찬가지고 이 동사는 똑같아요. 다르지가 않아요. 영어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영어에서는 뭐 I am 우리 때다가 이 동사가 you는 you are 됐다가 그 다음에 3인칭에서는 뭐 he is, she is 그죠? 복수는 또 달라지지 복수일 경우에는 they are 이렇게 변해요. 그런 식으로 영어일 경우에도 인도 유럽어이기 때문에 굴절하기 때문에 말 자체가 변하면서 역할이 좀 되는 거예요. 굴절, 말이 효과를 말 자체가. 근데 우리 말은 이제 영어보다 이제 영어와는 다른 계통이 교차하기 때문에 이 동사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그가 있다, 내가 있다, 아니면 당신이 있다, 아니면 우리들이 있다. 그들이 있다. 이 복수 네 번 2인칭, 네 번 2인칭, 네 번 3인칭, 네 번 전부 다 있다, 있다, 있다 이렇게 되어버리죠. 근데 이제 법어는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게 중요하기 때문에 동사 속에 주어가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 여부가 그 판별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그 형태의 변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티 하면 이게 이제 3인칭이에요, 3인칭. 그래서 꼭 주어를 쓰지 않더라도 3인칭 단수에요, 단수. 그가 있다. 그가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가 존재한다. 그가 있다. 어, 그녀가 있다. 그게 나스티. 1인칭은 아스니. 아스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인칭은 아시. 그래서 내가 있다는 아함 아스니. 그 다음에 그가 있다는 그 뜨밤 아시. 그러니까 그가, 그들이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있다는 뜨밤 아시.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있다는 경우에는 그 사. 그러니까 소아시. 그 어쨌든 간에 이게 연습법인데 여러분 연습 법칙에서 지난 시간에 이제 몇 가지 이제 메인 모아서 해봤죠. 그래서 그 앞단어가 아 끝나고 바로 끝나고 그 뒤에 단어가 에 아 이렇게 시작할 경우에 그
그때 아이를 낳는다, 아이. 백성이. 아따로가 아로 끝난다는 말 갖다가, 어 말이 아. 예, 어 뒤에 애가 합쳐질 때, 애 아이가 합쳐질 때, 그 말을 줄 수도 있어요. 어 뒤에 애 아이는 귀 단어의 소금이에요, 소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책을 보면은, 어만 얻은 귀단 부수장을 하는 거예요, 책을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좀 복잡한 건 아니면은, 나눠 좀 틀틀 보세요. 어마 연성 법칙 1, 모음의 연성이 있는 거예요. 그 야디 플러스 엔타트라고 나와 있죠. 야디 플러스 엔타트. 야디 플러스 엔타트라고 나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야디와 엔타트 바뀌는 거는, 야디 엔타트. 이 자가 Y 바뀌었죠. 이 자가. 그, 성문은, 야디. 게다가, 엔타트. 라는 말이 바뀌면은, 알겠습니다. 저 영어 변환이 자동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제가 표출을 눌러가지고, 저 도구에서 하명 자동으로 갖다 없애야 돼요. 안 그러면 저 영어 발음에 없는 글자는 이 버버일 경우에 없는 게 많죠. 그럼 마크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저 아이 한글 프로그램 쓸 때 도구에서 하명 자동 변환 이걸 없애버리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표 바꿔서, 진짜 쓰면은, 이때는 안 바뀔 수 있어요. 야디. 야디에다 이따 때 합해주면은, 그냥 발음 되는 대로 이렇게 쓰면 돼요. 쉬워요. 야디에다. 이에 하니까는, 예, 예. 그죠? 야디에다. 야디에다. 그래서, 그러면은, 야디에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쌓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수와 일반이 합해줄 때. 야디는 영어의 가정법, if, if란 뜻이 if. 자, 일단은, 이제, 그것. 그것이 지시대명사예요. 이게 무슨 말인데요. 뜻 있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의 문장이 되지 않았지만은, 야디의 따뜻. 그 다음에, 이제, 아수도 하고, 아수도는 존재해라, 명물법이에요. 에방. 에방은, 뭐와 같이, 영어의 as, like 뜻이에요. 불변화사예요. 아수는 동사의 명령이에요. 명령. 예방은 불변화사. 이게 부사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이 존재해라. 이런 뜻이죠. 굳이 말을 이제 번역한 다음에. 이 경우에도 발음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아수, 예방, 아수, 예방, 아수, 예방. 어떻게 될까요? 왜가 되죠? 왜. 그렇죠? 그래서 아수, 예방. 아수, 예방.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 플러스 A가 어떻게 바뀌었죠?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V자가 발음이 V가 아니고 W와 V의 중간에 하는 게 있었죠? 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에가 바뀌으면 왜가 되죠? 왜? 아스트웨방, 아스트웨방, 왜방, 아스트웨방. 이것도 어렵지 않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발음해보면 금방 이제 그 암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스트웨방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아, 이게 우와 애가 같은 거구나 하고 복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마 여러분은 이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 단어를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내고 있으면서 에바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은요. 에바라는 단어를 갖다가 아, 그러면 앞에 것이 유겠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연성된 결과물을 가지고서 이 원래 단어가 무엇인지 보관하는 거는 어마 성공관상할 때 불가능해요. 한성 공부에서 단어 한 3개 정도 이렇게 이제 내고 있으면서 그때 가면 비로소 이제 하나하나 단어 아니까 일단가 뭔지 아니까 아 이게 야디 Y자가 I자의 성공구나 하고 추측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할 때 야디에다가 이해하고 따트가 붙은 건지 이건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수십 번 잘라봐도 사전을 찾을 수가 없죠. 이런 일이 쉬운데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예, 오 끝나는 그런 이제 이 단어가 I, U, A, I, O, OU로 시작하는 단어 합칠 경우에, 다시 말해, 이 니, 그니까 니, R 장치 섬이 익숙해있는 니나 니의 모든 모험을 의미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아자를 제외한 모든 모험. 아, 자음이 빠져있으려 하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그 앞에 있는 A가, R로 바뀝니다. 또 O도 R로 바뀝니다. 이 뜻이에요. 반에 아스 때인데,
God ask there. 그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간 수십 가지 갖다가 속히 무감사 암기해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암기 안 되겠죠.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이제 조금 전까지 얘기했던 거를 발음해보고 나니까는 쉽게 암기할 수 있어요. 근데 뒤에 버거의 특수한 어떤 그런 발음 경우에는 암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표를 만드는 거예요. 이 표를 보고서 수정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반에, 반에가 예를 끝났죠. 세. 앞에 단어가 납니다. 다시 말해, 어마리에예요. 그 다음에 뒤에 단어가 아, 쉽게, 아, 장업이사로래요. 아, 장업이사로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뀝니다. 아나 아스 때. 이 살 끼어야 돼요. 아나하고 끼면서 아스 때. 알겠겠죠? 그, 요 중에 앞에 것이, 앞에 것이 바나, 바나고, 그 다음 뒤에 것이 아스 때가 앞자, 앞에 위에요. 근데 실제 문장 속에 바나 아스 때라고 써있으면 은 알겠습니다. 만에 아스 때의 성공식이나 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2번을 보세요. 그러니까 아이를 끝났는데 모음이 올 때에는 아 상으로 바뀝니다. 아이를 끝났는데 앞에 단어가 아이를 끝났을 경우에 모음은 뭐 어떤 모음이 오더라도 어떻게 바뀌어요? 아 상으로 바뀌죠. 뒤에 모음이 아이 때도 아 상으로 바뀌었고 뭐가? 아이가. 그래서 뒤에 모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도 하나 알아야 될 게 그 이 연성 법칙에서는 그 뒤에 음은 웬만해서 안 변해요. 뒤에 음은. 항상 앞에 음의 마지막 끝에가 변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고. 그러니까 뒤에 음은 일단 그러니까 아웃 하나만 이제 좀 이해가 있긴 한데 예를 생각하지 말고 연성 법칙은 앞에 음의 마지막 음이 변하는 법칙이다. 이렇게 암기하세요. 앞에 음의 마지막 음. 다시 말해 어말의 음이 변하는 것이 연성 법칙이다. 사음이든 모음이든 하나씩 보세요. 앞에 음의 마지막 음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게 연성 법칙이에요. 뒤에 음은 있는 그대로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 음 때문에 앞에 있는 마지막에 비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뒤에 음은 다 똑같죠. 아, 이기, 우, 이기, 에, 아이, 오, 아우. 다 그대로 있는데 앞에 음이 변했어요. 모르겠죠? 아이 경우에는 아, 장음으로. 그 다음에 오이 경우에 모르겠네요. 아, 단음으로 돼요. A의 경우에 뭘 변해요? 아, 단음으로 변해요. 그 다음에, 아우의 경우에 뭘 변해요? 아우, 아우, 아, 상음에 우를 쓰고서, 그 다음에 뭐를 쓰는 거? 아우 변해요. 이것도 힘들죠, 다. 요 얘가, 여러분 3번에 있어요, 3번에. 프린트볼 3번 보세요. 연속, 버거 연속 법칙 1, 프린트볼의 3번. 아우 끝날 경우에, 모음이면 아우, 아우를 대고, 그 다음, 뒤에 음의 모음은 그냥 써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뒤에 음의 모음은 그냥 써줬어요. 근데 앞에 음이 뭘 변했어요? 아, 그렇게 됐어.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프린트볼 3번을 보면은, 푸드라우, 우부하우 이렇게 있는데, 푸드라우, 우부하우. 근데, 아, 제가 빠졌어요. 푸드라우, 우부하우. 그러니까 뒤에, 푸따, 우부 이렇게 있죠? T자와 아자 사이에다가 아자 쓰고 있어요. 리스트 프린트 났어요. 붓다우, 우구하우. 붓다우, 우구하우. 붓드라우, 우구하우. 붓드라우, 우구하우.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얘기할 게, 이, 지금 이 A, O, I, 이 계열에서, 이 계열에서, 앞에는 다 띄어놨죠. 그러니까 앞에 이제 이 세 가지일 경우에 에, 아이, 오일 경우에는 다 띄었어요. 뭘 띄었냐고는 앞에 단어의 끝을 말고 뒤에 단어 시작을 띄어놨어요. 이렇게 띄어서 해놨어요. 그랬는데 아우 끝날 경우는 다 붙여놨죠. 왜냐하면 아우가 뭘 바뀌었어요? 아, 부를 바뀌었죠. 부위가 자음의 모음이에요. 다음 모음이죠. 야랄라와 열려라. 그 다음에 열려라 외까지가 다음 모음이에요. 야랄라와 라빠. 다음 모음은 자음 축한다는 얘기했죠. 보험에서는 자음이 절대 홀로 떨어져서 띄어쓰기 할 수 있어요. 자음이 꼭 뒤로 붙여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보험가 쭉 이어쓰는데, 띄을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띄는 경우가, 그러니까 띄어쓰기 하는 경우가. 여러분, 대바나가리 문자로 되어 있는 보험 구정도 때, 쭉 붙어 있다가 달아가다. 가끔 떨어져요, 가끔. 이 세 군데예요. 뭐냐면은, 모음을 끝날 때. 모음을 끝날 때.
그러니까 사업을 끝나면 다 쓴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안우수단을 끝날 때. 그래서 엉 같은 거. M자리 정식이 있었죠. M자 밑에 참. 그 다음에 부자리까지 끝날 때. H자리 정식이 있었죠. 요 세 가지 경우만 띄어쓰기 하고 나머지 다를 다 붙입니다. 그 뒤집어 얘기한다면 약간 자음으로 끝났는데 뒤에 음과 붙어있지 않은 경우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아우로 바뀌었는데 아우가 어떻게 돼요? V자가 이게 다음 모음이기 때문에 다음 모음이기 때문에 자음을 지불하기 때문에 뒤에 모음과 합쳐갖고 같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만 붙여야 되는 거예요. 앞에 자리에 떨어져 있는데 돌아붙죠? 근데 버블은 이게 이제 버버 잘하고 상호력이 커져요. 얘는 상호의 힘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생각하는 힘이 있어요. 상호력. 그러니까 몸의 힘도 있지만은 생각도 복잡하게 해야 되는데 체계적으로 이렇게 쭉 정리할 경우에는 머리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불교공부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불교나 공부의 특징은 사람을 개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감성도 개조시키고 그 다음에 지성도 개조시켜요. 그러니까 감성도 순하게 만들어버리고 머리도 좋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이제 불교 수행의 특징인데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논리학 공부 또 나가는 법어 공부 같은 경우도 이 사고력을 키우는 거예요. 왜? 그 시스템이 너무나 복잡하고 방대하니까 그걸 머리 담으려면 아주 갖고 노력을 해서 그걸 항상 감고서 잘 경우에는 사고력이 폭이 다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서양 종교 같은 경우는 남과 관계 속에서 일만 얘기하고 어떻게 살라고 자기가 올라가도 일은 없어요. 자기가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이제 그 달란트 들어왔죠. 신의 소명, 직업 소명을 살고 이게 전부 다 노예의 종교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태어난 순간에 너는 능력을 이상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딱 소명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누구든지 뭐 한 가지 제주가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서양의 자본주의가 말씀합니다. 자본주의와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 그런 그 책도 있죠. 막스리가 없습니다. 개신교가 자본주의와 문제였다는 게 되게 우리는 자랑하려고 썼는데 불교에 따라서 온다면 참 불쌍한 사람들만 있었구나. 노예에서 한 가지만 하는 사람들. 큰 하나만 잘하는 사람들. 근데 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천수천만이 돼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능력조차도 개선시키는 게 불교 공부고, 이 법어 공부도 이제 그런 그 사고의 업무에 도움이 되니까 열심히 하시는 게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분홍색 표시한 거 표현해서 이 두 가지가 예예예요. 근데 또 하필이면 이 예예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법어 공부표에서는 이 큰 넓은 이 여러 가지 이제 변화 형태 중에서 두 개 불과하지만은 실제 용해, 쓰이는 것은 진짜 한 3분의 1 이상이에요. 보통 문장 속에서 생략하고 전체입니다. 왜? 아로 시작하는 단어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쓰일 경우에는 아를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앞에다가 그냥 쓰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이프다는 말 뒤에 아가 오면, 먼저 얘기했죠. 에가 입니다. 아, 다른 뜻입니다. 또 마찬가지, 오드라는 말 뒤에 아가 오면, 아가 여기 있어요. 이게 오면, 오는 살아있고, 오는 거꾸로, 그전까지는 살아있던 비행음이 죽어버린다. 아, 단음은 약한 음이다. 이 두 가지, 예, 오일 경우에만. 이제 이렇게 알아서, 일단은, 이 모음 연습은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이 이제 모음 연습인데, 이 표를 보면서 발음을 해보면 알 수 있을 거고, 혹시 발음을 해봤는데 예상할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암기하세요. 이런 것들을 특수하게 표시했습니다. 네. 아와 에가 합쳐졌는데 아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하고 아이가 합쳐졌는데 아인데 아이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발음해 보면 되긴 되지만 조금 달라요. 여기를 따로 얘기했어요. 그다음 에와 아가 합쳐지면은 이제 아가 생각해도 에 발음은 남는다. 이런 것도 말씀하시고 여기에 약간 이렇게 좀 색깔을 다르게 표기하는 것은 외우기 힘든 것은 색깔을 다르게 표기했습니다. 까맣게 표기하는 거는 이건 외우지 않을 때 저절로 나와요. 해보면 저절로 나올 때 발음해보면 저절로 발음되기 때문에 외우지 않을 때고 색깔 좀 다르게 한 것만 신경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프린트물 돌아가서 어버 연속법칙 1번 프린트물의 그 가운데 중간쯤에 13개 되어 있고 휴지 입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문장이 끝나는 것
아니면 어떤 그 절이 끝나는 것, 일주지체예요. 절, 구가 끝나는 것, 구절 이렇게 끝나는 것. 그러니까 절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주어와 수로가 다 있으면 절이고, 주어와 수로 없이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문장은 구예요. 그래서 이제 뭐뭐 라면이든지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이 절. 뭐 언제 어느 어느 때 나는 어디 갔다 할 때 어느 어느 때라고 할 때 그럴 때가 휴지체예요. 아니면 아예 문장이 끝날 때 나는 밥을 먹었다 할 때 다 이게 휴지체예요. 휴지 쉬는 거죠 일단. 아주 쉬면은 문장 끝나는 거. 그러니까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면은 이제 하나의 절의 역할, 구의 역할이에요. 이게 이제 휴지 위치인데 휴 쉬 휴자 뭐 휴지체예요. 일단 문장이 끝날 때 일단. 이제 그게 이제 문장 끝나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뒤에 음과 이어지지 않은 거예요. 뒤에 앞소리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음이 휴지체예요. 이럴 경우에는 모든 음을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변음이 일어납니다. 일단 휴지체 올 수 있는 음은 뭐냐면 모음 전체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휴지체가 띄어쓰게 하는 거예요. 띄어쓰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문장이 끝나는 거예요. 아, 아, 이, 이, 우, 우, 에, 아이, 오, 아우는 다 없고 있어요. 한, 리, 리, 이렇게 니에. 그럴 수 있어요. 자, 모든 몸이 다 없고 있다. 그 다음에 자음. 자음은, 거기 써 있는 거, 까, 따, 따, 따. 그 다음에, 그러니까 비음 중에서, 야만 뺀 비음. 요것만 올 수 있어요. 자음. 그래서 모든 자음들이, 그, 까, 따, 따, 따를 드래버립니다. 휴지치에서. 모든 자음들이 까르베라든지, 따르베라든지, 따르베라든지 빠르베라든지 이 네 개 중에 하나를 내려버리고 비음이야 이제 그냥 써버려도 돼. 나, 그 다음에 나, 나, 마 이게 비음인데 냐라는 비음만 빼고는 그냥 쓰면 돼요. 냐라는 비음은 휴지체 오브는 나로 바뀝니다. N자 위에 점치키는 거, 이음 같이 바뀔 거예요. N자 위에 물결표시가 되어 있는 게 냐죠, 냐. 냐인데 이것은 휴지체 마지막에 오면은 N자 위에 점치키는 엉으로 바뀝니다. 자, 휴지체 어떤 자음만 올 수 있어요? 까따따빠. 그죠? 까따따빠만 올 수 있다. 그러면, 까로, 이제, 모든 자음들은 까르베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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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르베라든지 해야 돼요. 그럼, 일단 까르베라는 자음이 뭐가 있냐? 그, 마지막 음이 카로 끝나든지, 가, 가, 자, 자, 샤, 샤, 하, 이 경우에는 카르베라. 까, 까르자. 그죠? 이렇게 되네요. 여러분, 뒤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 줄이 바로 휴지체예요. 말, 정지만. 끝에 올 때, 이렇게 변합니다.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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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어떤 의미인지 나와요. 여기서 본 것이 마지막 의미예요. 자, 위로 올라가면 보세요. 카, 가, 까, 짜, 자, 아, 짜, 차, 은, 어떻게 돼요? 점점 까로 바뀌었죠? 가운데 하나가 빠져있죠?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게, 귀에 두 개는 다 빠르 바뀌는데 가운데는 안 써있어요. 뭘까요? 올라가니까 아, 귀에 응아에 응아. 이건 빠르 안 바뀌어요. 그냥 앞에 카, 그, 이제, 그런 까는 당연히 까고, 까까까까. 그 다음에 짜차. 이 경우에는 마지막에 다 빠르 바뀝니다. 앞, 앙, 앙, 앞 하고 앞. 끝이 끝났을 경우에는 앙으로 바뀐답니다. 받침, 받침에 당하는 거예요, 받침에. 받침에 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따로 바뀌는 경우가 있었다. 어떤 경우냐면, 잊어보세요. 여기 써놨어요. 따로 바뀌는 거. 기점이 점치키는 거. 이 경우에는 따로 바뀌어요. 이 경우는 따로도 바뀌고, 까로도 바뀌어요. 뭘까요? 올라가 보세요. 자일 경우에. 끝에 자로 끝날 경우에. 엇, 이렇게 끝날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악으로 되기도 하고, 혹은 엇, 웃을 된다는 얘기죠. 그때, 기점 밑에, 점이 지켜있는 따예요. 또 따로 바뀔 경우가 이 세 가지가 따, 이제 따로 바뀌는 게 올라가보자 한번. 어느 경우에 마지막에 뭐가 올 때 카, 카, 라, 라가 올 때 따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앞에 게 따로 이제 이거 바뀔 것도 없이 그대로 쓴 거니까 이게 전부 다 따옵니다. 따. 보세요. 따, 카, 라, 라로 끝나면은 그럼 전부 다 T자리 선에 찍힌 걸 바꿔 써줍니다. 그 다음에 또 어느 경우에 따로 바꾸냐면 올라가고 샤사 하로 끝났을 경우에 이때도 T자리에 점이 찍혀있는 따로 바꾸든지
돈 따로 바뀝니다. 됐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T자 밑에 점이 없는 따로 바뀌는 거. 어느 경우냐면 똑같이 따뜻하다 할 경우에는 T자 밑에 점이 없는 따로 바뀌어요. 이 네 가지 물 끝났을 경우는 무조건 없애버리면서 T자 하면서 보는 된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경우에 자, 이것뿐이죠, 이것뿐. 그 다음에 바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바. 어떤 경우냐면 바로 끝났을 경우에는 전부 다 없애버리고 피자 하나 쓴다는 얘기예요. 이게 휴지지의 말이에요. 휴지지의. 그 다음에 비음은 그냥 써주면 되는데 한 N자 위에 물결 표시되어 있는 냐의 경우에만 N자 위에 점이 찍혀있는 엉이다 바꿔준다. 나로 바꿔준다. 이것도 한번 보세요. 어디 써있는지 N자 위에 지금 N자 위에 물결 표시되어 있는 것은 휴지지에서 어떻게 됐어요? 나로 되어있죠? 다시 요거예요. 그렇죠? N자에 물결 표시되어 있는 건 휴지지에서 아, N자 위에 정식해입니다. 이것은 이응받이, 응아의, 응아할 때만 있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나머지 다른 것들은 그냥 써주면 돼요. 이것은 뭐, 휴지체도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표현에서 이렇게 하늘색 빛이 되는 것은 변화없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변화없는 거.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 그대로 쓰는 거. 이게 하늘색 빛이에요. 글쎄.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 분의 휴지 위치에 올 수 있는 의문을 해가지고 카, 가, 라, 짜자, 샤, 샤, 하는 다 따로 되고 짜, 샤, 자, 다, 자, 자, 샤, 사 할 경우에는 다 따로 이제 써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우에 이렇게 쓰이 나머지 세 가지로 이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이 단어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에 문장이 끝나든지 일단 끝내고서 다음 얘기를 한다든지 할 때 이때는 부분이 단순해진다. 받침이 단순해진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 혹시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33페이지 마지막에서 34페이지 위쪽 박스라고 설명했는데 어떤 단어가 형태가 앞에 가다가 오고 뒤에 그가 허가 오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붓드흐입니다. 붓드흐. 앞에 가다가 중에서 가가 왔죠. 붓드흐. 뒤에는 뭐가 왔어요? 드흐가 왔죠. 붓드흐. 뭐 이런 식의 이런 단어가 있는데 뭐 그흐그흐 이렇게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게 이제 마지막에 써줄 경우에는 어떻게 바뀌냐 하면 이제 붓드일 경우에는 부흣도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써볼게요, 한 번. 붓들한, 이제, 붓들이 끝나는 단어가 있어요, 일부 갖고. 뭐, 대륙 섞인다고는, 다르마. 다르마 붓들, 거백에 하는 암, 이렇게 얘기해요. 지위에 대해서 아는 것.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런 단어를 갖고서 문장 만들다가, 이제 이 단어가 문장 맨 마지막으로 왔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써주냐 하면은, 이게 이제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 하면은, 그러니까 단어만은 똑같고, 똑같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거 요것만 문제가 돼요. 요것만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와 붓주가 합해진 복합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복합어의 한 요소만 따지면 돼요. 단어와 그냥 써주고, 붓주가 이게 원래는 비인데 뒤에 등을 바꿨기 때문에 등은 휴지체 올 수 없죠. 등은 뭘 바뀌었죠? 아까 따뜻하다는 다 티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다르마 다음에 마지막에 웃뚜로 바뀌었어요. 그쵸? 마지막이. 근데 이때 그냥 붓뚜로 바뀌는 게 아니고 이러면 이제 쉬워요. 여기가 다르마 붓뚜로 바뀌면 참 좋은데 이게 붓뚜흐 해서 흐를 끝나는 말이 왔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 앞에다가 흐가 옮겨집니다. 좀 대상하죠? 그러니까 붓드가 지금 붓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여기서 붓드가 바로 붓드로 바뀌었어요.
이제 B 등급만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 뭐 그 까마 두부에서 얘는 까마 두부고 뭐 가다가 그러니까 이 B 붙고의 B의 위치에 B의 위치에 아까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뒤에 그거에 도를 바꾸면서 뚜를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흔히 나오는 건 아닌데, 약간 여기 있다는 것만 그냥 스쳐 지나가세요. 복잡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일단 왼 거는 앞에 얘기했던 연습법칙이에요. 모음과 자음의 연습법칙. 이것만 얘기해요. 모음의 어떤 연습법칙. 또 하나, 여러분 팩트볼 제일 마지막, 어머 연습법칙 이번에 마지막에 두 개의 자음이 어머에 올 때에는 뒤에서 삭제합니다. 이것을 드시면은, 여러분 팩트볼 보면은 프란츠, 프란츠라고 있죠, 프란츠. 그 있는데 이게 맨 마지막에 왔다 비단어가 이 경우에 뿌랑에서 쯔를 떼뿌린다는 얘기예요. 냐하고 자가 두 개가 한꺼번에 났죠. 이러면 하나만 써줬는데 마지막 걸 떼뿌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뿌랑하고 바뀌었는데 여러분 N자 위에 문결 표시되어 있는 게 볼 수 있어요? 없죠. 이것은 앙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바뀌어요. N자 위에 점치되어 있는 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실제 문장 속에서 프랑 해갖고 N자에 점입해 있는 이런 단어를 봤을 경우에는 아, 이게 프란츠가 인접되는 거구나 하고 소급해서 복원할 수 있어야 돼요. 앞에 아, 사전에는 프랑은 안 나와요. 사전에는 프란츠가 나와요. 프란츠가. 그래서 이거 사실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 방어 목표에 제일 마지막 아, 밑에다가 쭉 써놨어요.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만약에 두 개 이상의 자원이 겹칠 때 최초에만 남기고 나머지 삭제합니다.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에 두 개 이상의 자음이 올 때 처음에 것만 놔두고서 뒤에 것 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정도 그 다음에 앞에 자를 거고 6번을 보죠. 6번. 이거는 뭐냐면 그 이 까따빨 끝나는 이제 그 어떤 단어 중에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까따빨 끝나야 되는데 혹시 그 단어가 이런 형태를 만들어진 단어일 경우에, 그니까, 이 휴지 위치에서는 까따따따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단어가 이런 형태가 있어요. 아, 첫 음은 가다다고, 끝 음은 가다가 부각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다가 까로 바뀌고, 가다가 따로 바뀌고, 부각가 까로 바뀌고, 저 허는 어떻게 돼요? 까나? 아니면 따다 바뀔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그하 까짝까 그로 바뀌는 얘기예요. 아까 다르마 부트 그가 다르마 부트 그로 바뀌는 그런 얘기가 있다 이렇게 설명 써준 겁니다. 약간 이 무겁게 환자 속에 여러분 새 교과서 내용이 다 들어가게 하려고 얘를 밑에다가 좀 써놓은 거예요. 일단 표 안에다가는 큰 얘기 네모난 표 여기에다가는 전체적인 통상적인 얘기 써놨고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하면은, 그, 이제 일단 이제 그 모험에 대한 얘기하고 휴지 위치에 대한 얘기 한 거고, 여러분 오늘 알아준 프리툼을 두 번째 장면에 한번 다시 보세요. 모험의 연속법칙 2번, 자음 연속과 내연성의 원리. 자음 연속과 내연성의 원리. 이건 자음 연속, 자음. 그러니까 자음과 자음이 합해질 때. 그러니까 자음과 웬만한 모음이 합해질 때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없어요. 자음이 끝났는데 모음이 오니까 그냥 이어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우리말로 얘기할 때, 그러니까 먹다 할 때 먹자 하고, 이제 먹다를 명령형으로 만들어보세요. 먹어라죠? 어라가 없대요, 어라가. 그럼 어떻게 발음돼요? 먹어라. 그래서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자음과 자음이 합해질 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모음과 모음이 합해질 때 혹은 자음과 자음이 합해질 때 이게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모음을 끝나고 자음을 시작할 때 이것도 신경 쓸 거 없어요. 가다 뭐 가고서 이제 할 경우에 이때 가다든지 가고서 할 때 가자의 변화가 올 수가 없죠. 아자에 그러니까 가다 할 때의 끝에 음이 그 어간의 끝에 음이 아자 아인데 그 고소를 붙이면 가고소되어서 쓰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모음이기 때문에 모음 다음에 자음이 오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에 결연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모음 다음에 자음이 어디든지 자음 다음에 모음이 되든지 다시 말해 앞에 앞에 어디 끝에 오 다시 말해 이제 그 만개음이 그러니까 자음일 경우에 뒤가 모음일 경우에 일 경우에 다시 그런 변화가 없어요. 또 앞에 음이 모음이 끝나고 뒤에 음이 자음 시작할 경우 무슨 변화가 없어요. 그런 식일 수도 없습니다. 근데 모음과 모음이 만날 때 자음과 자음이 만날 때 이때가 문제입니다. 모음과 모음이 만날 때도 발음을 해보면은 대략 한 반 이상은 그냥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간혹 가다가 좀 특수한 변화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라는 얘기예요. 또 이제 문제는 그때 자음과 자음이 만날 때예요. 이때는 대개 동화되는 방식으로 음이 변합니다. 어디 음이? 앞에 단어의 마지막 음이에요. 그렇죠? 뒤에 단어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였죠? 뒤에 단어의 습득은 변하지 않아요. 항상 연속학식은 앞에 단어의 마지막 음이 변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변하냐면은 뒤에 단어의 그 첫 글자에 동화되는 방식으로 그 순화하는 방식이에요. 이것도 큰 법칙이지만 여러분은 잘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 첫 번째 여러분 프린트를 보면은 앞 단어의 마지막 음이 까따빠일 때 까따빠로 끝났어요. 까따빠. 그럴 경우에 뒤에 유성음이 오면은 유성음 어떻게 돼요? 그 단어로 바뀝니다. 앞에 단어가 그 유성음인데 뒤에 단어가 모음일 경우에는 유성음 중에 빠따빠가 유성음으로 바뀌어요. 유성음. 그래서 빠따빠가 가다다로 바뀝니다. 그 여러분 이제 표현하신 문장은 이거죠. 이것도 이제 매기는 쉬워요. 암기하기 때문에 아까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까까까로 끝날 경우에 까까 그다음에 따 그다음에 이제 빠로 끝날 경우에 그리고 네. 따로 끝날 경우에 이때 모음이 기억 경우에는 앞에 까까까가 그 구성원이에요 유성원이에요. 까까까까 다른 구성음이었죠. 유성음은 뭐였죠? 나드아, 뭐지아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 유성음 중에는 모음은 다 유성음이라는 얘기 있었죠. 그리고 다음 모음이 다 유성음이라는 얘기 했죠. 유성음 모음이 뒤어오면 앞에 무성음이 유성화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오는데 동화됩니다. 근데 이제 모음이 올 경우에는 빠따다빠가 그 이까, 까, 다음에 바로 그 다른 모음은 다른 자음은 수거했는데 다른 음도 수거했는데 비음이 빠따따 빠일 경우에 이때는 다 가, 다, 여, 다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제 이런 답은 여러분 이제 2번에 페이스북 2번에 세 번째 유성음만 보세요. 앞 그러니까 이 페이스북 2번에 보면 앞 단어의 마지막 음이 까일 때 있었다 T 끝났을 때 그때 동화 발음 유성음만 써 있죠. 그 유성음만 보세요. 따스마트 아난다 써 있죠. 따스마트 아난다 이 경우에 따스마트 아난다가 아니고 따스마트 아난다가 유성음이 바뀝니다. 같은 기억이 바뀝니다. 아까 내가 얘기한 것 중에 자음을 끝나고서 모음을 만날 때 혹은 모음을 끝나고서 자음 만날 때는 신호식이 없었는데 그 중에 예가 네 가지가 있느냐면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신경 쓸게 뭐냐면 자음을 끝났는데 빠따따따 끝났을 경우에는 이제 유성음을 바꾼다는 걸 갖다가 예로 암기에 나머지는 그냥 쓰는데, 나머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까따빠를 끝났는데, 뒤에 비음이 올 때, 콧소리가 올 경우에, 콧소리. 그럴 경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앞에 까따빠가, 그냥, 아까와 마찬가지로 유성으로 바뀌고, 아다 바로 바뀌고, 비음을 쓰든지, 콧소리 쓰든지, 아니면은, 그 같은 계통의 콧소리를 바뀌어요. 나, 나, 말을 바뀐 다음에, 뒤에다가, 이게 목소리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말에도 상관이 있어요, 둘 중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뒤에 보면은 뒤에 비음이 올 경우
발생하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수원이 되면서 대비되어서 따로 한번 보실까? 따로 끝났는데 귀에 기운이 확 쓸려왔어요. 그래서 중에 습관적인 게 호흡 계통이기 때문에 까, 응아 이렇게 이제 까와 응아가 연결되기 때문에 까가 이동을 받게 가지고서 가, 응아로 대비되고 써도 되고 아니면 응아로 써도 되는 게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돼요. 이 이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저 그게 논리가 중에, 디그나가 라는 분이 있어요. 디그나가. 진나. 나디그나가 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딩나가 라는 분들도 하고, 그건 디그나가 라는 분이 있어요. 딩나가 해도 되고, 디그나가 해도 되고. 딩나가는, 이게 요, 여기서 요, 요겁니다. 디그나가의 이름을 갖다가, 디그, 디그 하면 디그, 지역. 무슨 방향이 뜻이에요. 나가는 용. 마하딩은 마하는 크다. 그래서 대역용모사를 얘기합니다. 역사는 지역국의 역사예요. 그때 이제 이 법어 원음이 여러분 부대책을 보면 영어로 있는 그나로 써있는, 디그나로 써있는 것이 그 딩나가 써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둘 다 가능한 법칙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